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싸 놀이교실의 진행을 맡은 나만 믿어봐. 좋다. 예, 주인공 짜라짜라의 가수 유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직접 이야기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싸 놀이교실의 대신여 가수인 최상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각각의 노래 교실들을 찾아가 유명 노래 강사에게 노래도 직접 배우고 네. 초대 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싸 노래 교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디? 이 네. 용산구에 위치한 그렇죠.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노래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참에 아예 예쁜 노래 강사님까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파워풀한 원더우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소개해드릴 강사는 네. 손은영 강사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오시는 길에는 편안하게 잘 오셨어요? 네. 요즘은 봄이라서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할 그런 시기인데 불구하고도 예전 같지 않게 따뜻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시는 길에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네. 아주 이쁘게 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예? 7부 단장. 어떤 분은 3시간 두들겨 패니까 이쁘더라대.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들겼을까? 10분? 10분 정도면 얼마나 이쁘을까 정말. 그죠? 3시간 두들려서 이쁜 사람에 비하면 10분이면 거전해. 그래서 여러분의 대단한 피부 미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저는 집 안에서만 화장 안 하지 집 바깥에 한 발자국만 뛰고 가도 저는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 남들이 쳐다보는 것도 달라. 응? 우리 부시시하고 머리에 뭐 까치머리 지어가지고 머리가 텅 비어서 나가는 것과 내 몸을 살짝 가꾸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도 화장을 살짝 이쁘게 해봐봐. 남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안 볼 것도 봐. 그죠? 내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가면 오늘 뭘 가르칠 건가 알걸. 자,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이현청 작사, 이현청 작곡의 손은영 노래입니다. 여자의 화장.
이런 노래네, 이런 노래, 아, 이런 노래. 오, 너무 좋다. 정말 이거 제 노래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여성분이라면 나를 잘 가꾸고 다니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뭐 입술도 조금 발라주고 볼터치도 조금 하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이는 거 한 가지 볼터치 살짝 해주는 것을 10년 정도 이건 전문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요. 한 게 아니고 그죠? 저도 이제 볼터치도 오늘은 조금 더 세게 해왔습니다. 이쁘게 보여요? 예, 네. 네,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악수도 자주 청해진다. 자, 오늘 제가 여자여 화장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버린 첫 한 소절만 잘 가면 이 노래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데 없습니다. 자, 떠나버린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내성 모음을 써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떠나버린, 떠나버린 이거와 떠나버린 좀 이쁘지 않아요? 예. 응, 이뻐요? 예. 진짜로? 예. 그 내가 물어보면 빨리빨리 크게 대답을 해줘요. 앞으로는. 예. 그럼 이 정도여야지. 자, 그래서 보세요. 떠나버리 이렇게 내숙 몸을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이어서 떠나버린 시작. 떠나버리. 아이고 잘한다. 금방 알아듣네. 그 사랑. 그러면 물어볼게. 돈은 뭘로 할까? 내숙 몸을 간다면. 도어 본디어 뭐 본음이 디귿이면 내성 몸은 오예요. 이 오가 디귿보다 조금 더 강해야만 노래 맛이 나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도 이렇게 갈 것을 그 사랑도 그 사랑도 시작. 그 사랑도. 자, 그리고 앞에 크게 한 박자를 다 쉬고 갑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을 이제 잘해야 돼요. 그죠? 아름답던, 아름답던 시작. 아름답던 그 추억도 안 가르쳐줘도 잘하네. 이젠 안녕 시작. 이젠 안녕. 또 어렵네. 그냥 가라. 천천히 가면 그렇게 돼요. 그냥 가라 시작. 그냥 가라. 미움도 보내주련다 시작. 미움도 보내주련다. 그러면 보내려면 깨끗하게 보내야 돼요. 그 정리가 깨끗하게 끝나야만 또 다시 사랑을 찾아가지 안 그러겠어요? 자, 미움도 보내주련다 시작. 미움도 보내주련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은 움찔대는 데가 있어요. 꽃이 피고 시작. 낙엽이 지고 시작. 낙엽이 지고. 그 다음 이제 한번 가볼게요. 하얀 눈이 내리면서. 아, 어렵죠? 어렵죠? 쉬운 대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하얀 눈이 내리면서 외로운 내 가슴에. 아까 미움까지 다 보내버렸걸랑. 그러니까 외롭잖아. 쓸쓸하고 그 가슴에 다시 사랑이 찾아오네 이겁니다. 자, 외로움부터 시작. 외로운 내 가슴에 사랑이 찾아오네. 눈물에 감췄던 시작. 눈물에 감췄던.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제 소리 듣고. 눈물 속에 감춰 있는 내 화장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에 감췄던 웃자자고
그죠? 그래서 눈물의 시작. 눈물에 감췄던 여자의 화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으을 그죠? 여자의 화장을 해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화장을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착 붙여주는 을로 바뀌는 걸 여자의 화장을 할 때는 혀가 입 천장에 딱 갖다 붙여. 자 여자의 다시 자 여자의 화장을 진하게 그려봅니다. 왜 사랑 찾으려고 오늘 나 지내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여자의 화장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불러봐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샤 좀 대박 나겠어요? 네. 정말 대박이 나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래방 가셔도 제 노래 가지고 좀 가시고 주머니에 들어갔던 거 꺼내가지고 좀 털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자 오늘 우리 여자의 화장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인도를 하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 오승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싸 노래교실의 고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그죠? 아이, 조금 전에 여기서 금방 배운데 이 정도 실력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싸 노래교실 손은영 찾아서 오시면 이 정도는 다 됩니다. 아, 그죠? 그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노래교실 다니시는 분들과는 조금 달라요. 예, 노래교실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젊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친구분들이 혹시라도 집에 계시면 손잡고 야 우리 아싸 손은영 노래교실 놀러 가자 하고 손잡고 룰룰랄랄룰랄랄랄 이러고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손은영 노래 여자의 하상을 배워봤고요. 저는 다음 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손은영 강사의 노래 수업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아싸 노래교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모든 분들 노래 잘 배우셨나요? 네. 배우셨어요? 네. 오. 아, 네, 물론 짱이십니다. 네. 네, 네, 물론 저도 좋은 곡 잘 배웠습니다. 네. 좀 네. 전에 배운 노래가 바로 손은영 노래 강사의 곡이죠? 그렇죠. 네. 네. 역시 이 여자는 그렇죠. 화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10년은 네. 젊어지고. 맞아요. 저 가만 보니까 네. 상아 씨도 화장이 오늘 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럼 화장빨이에요? 네. 이게? 아, 화장빨인가?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열심히 화장하고 다니겠습니다. 네.